너무 심장이 떨려갖고. 옷은 뭐 입었대? 모르겠어요. 약간 뭐 흰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어. 청바지 같은 거 비슷한 거 입었는데.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네. 제 상황, 실제 상황을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 저녁 때 촬영이 끝나고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어떤 길은 고속도로인데도 라이트가 없어서 없지. 네, 굉장히 가로등이 없지. 한 데가 있어요. 쭉 가다 봤는데 어떤 한 여성의 형태를 확 지나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찰나의 순간에 봤구나. 네, 지나가면서. 그래서 너무 심장이 떨려갖고. 옷은 뭐 입었대? 모르겠어요. 뭐 흰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청바지 같은 거 비슷한 거 입었는데. 현대 귀신이구나. 브레이크를 밟아갖고 혹시나 해갖고 차가 없어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서령 쏘고 간 거 있죠. 아이씨, 광고판 본 거야?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아닌 자유로 귀신이라고 하는 많지. 운전 중에 보이는 귀신들이 많잖아요. 왜 유독 운전할 때 귀신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는 이야기들 돌아다닐까요? 아, 일단 이 컨텐츠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네. 저도 기도를 다니다 보면 전국 팔도를 차 끌고 다니는데 고속도로 국도 얼마나 달리겠어. 네. 저는 그냥 수시로 봐요. 근데 일반인들이 보면 기겁을 하지. 그리고 운전을 보통 고속도로는 100km는 기본이잖아. 그렇게 달리다가 스치면서 본 거는 다행이야. 근데 내 차 바로 앞에 있는데 모르고 그냥 진짜 사람처럼 보여서 쳤는 줄 알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핸들 막 차가 막 휘청휘청 하면 전복될 수도 있잖아. 진짜 많은 경험들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 그 곳이 스팟 장소야. 스팟 장소야. 스팟이야. 그러니까 음기가 굉장히 강한 곳이죠. 네. 음기가 강한 곳이고 그 곳을 내가 저녁 타임에 네. 밤에 네. 지나갈 때 순간의 찰나에 영적인 기운이 주파수가 맞아떨어지면 더 자세히 보여요. 그리고 운전자가 약간 신기가 있고 가물이 네. 높으면 더 잘 보겠지.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보통 1km에서 3km 상간이 행동 반경이더라고. 네. 그럼 거기서 반드시 사고가 났던 장소. 우리 차 사고 많이 나잖아, 고속도로에서. 예, 예, 예. 뭐 직사하거나 그 거의가 그 자리에서 직사한 곳이야. 그 다음에 그 도로 자체가 음의 기운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은 기운 자체가 뭐 수맥이 도로 밑에 지하수가 흐르고 수맥이 흐르고 그 근처가 귀신의 귀문이 열려 있고 근데 제일 흔하게 보는 게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양 사이드요. 네. 그 다음에 드물게는 자기 조상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건 실화야. 상담원서 봤는데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 친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근데 돌아가신 분들이죠. 근데 그 10톤짜리 덤프트럭을 화물차를 끄는데 바로 앞에 있으니까 통과해버린 거야. 그니까 순간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우리 할아버지 쳤다는 생각에 사고 날 뻔하고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다가 결국에 이분이 구술하셨어요. 그래서 천도를 했고 이런 경우도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어떤 운전자가 운전을 이렇게 야간에 110km 구간에서 조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옆을 봤는데 누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같이 울고 있더래요.
옆 차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차가 없었고 이거 싹싹싹싹 뛰어오는 저도 봤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건 뭐냐면은 앞에서만 보이거나 스치는 귀신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저는 실제로 을왕리에서 헌녀바위 기도하고 나오는데 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백미러에서 뒤에서 시커먼 귀신이 앉아 있다가 서서 이렇게 동동동동 이렇게 꼭 무슨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하다가 전속력으로 내 차를 쫓아와가지고 차 세우고 확인하려고 다시 백으로 갔잖아. 도망갔지 귀신이. 근데 그건 나같이 좀 이 간이 부은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고 여러분들은 그걸 내려서 확인하지 마세요. 이게 행동 양식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일단 그 새벽에 너무 리얼하게 살아있는 사람 같은 거를 쳤을 때는 확인을 하는 게 정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헛것을 봐서 스치고 지나갔는데 굳이 호기심에 차를 세우고 내가 5m 뒤로 가서 아까 여기 요 나무 옆에 여자가 있었다. 제가 했던 거. 그런 거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 그거 안 돼요? 위험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PD님은 네. 광고판이니까 다행이었지.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였으면 나는 이제 들어오는 거야. 내 몸에. 그때 약간 내가 신기가 있고 가물이 있고 요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귀신의 홀림. 귀신이 홀리는 거야, 사람이. 여기에 휘말리게 되면 그 순식간에 비뇨 환자 돼버려. 그 다음에 평소에 이런 것들이 공포야. 그럴 때는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내 차 안에 부적을 놓든가. 차 부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주. 뭐 부처님. 그 다음에 이렇게 벽조목. 그거는 번개 맞은 대추나무로 이렇게 부적이 새겨져 있는 천주 있죠? 염주. 이런 거. 우리 백미러 거울에다 이렇게 맞아요. 많이 걸고 다니잖아요. 시야를 가리지 않는 크기 정도로 준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자꾸 한다. 그럴 때는 차를 삼거리에 세워놓고 차에다가 바퀴에 막걸리가 닿으면 안 돼. 차대가 이지만 상징적으로 막걸리를 바퀴 옆으로 뿌리셔야 돼요. 주변으로만. 바퀴에 술이 닿으면 술채가고 차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테두리로만 뿌리고 그다음에 오곡 또 테두리로 다섯 가지 그거 이제 1,000원, 2,000원 만무상에 팔아. 그거 이제 테두리 하고 향을 한 묶음을 이제 불을 붙여서 향이 막 나잖아요. 그거를 이제 차 안에 내부에서부터 바깥까지 이렇게 부정한 기운 그런 것들을 씻어내고 그리고 한번 운행을 해보시다가 정말 미친 듯이 너무나도 내가 심하게 시달림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우리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의논공론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무서운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시청 감사드리면서 안전한 운행 마음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